어제 저 뭐고 우리 정인성 교수가 책 썼다고 내한테 보내온 겁니다. 아, 이분이 이런 걸 하니까. 정인성 교수는 목소리 잘 알았다.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우리나라 그 뭐고 고고학 있잖아. 고고학 중에서 이런 뭡니까? 옛날 거 이렇게 했지. 경북대학교. 그리고 일본 도쿄대학 나왔다. 문화일과. 그 사람 덕분에 우리 그거 아이가 BK 사업단이 그 국가에 있는 거 아니야. BK 사업단이, 문과대학의 BK 사업단이 전국적으로 없다. 그래서 영남대학교, 경북대학 나왔다고요? 응. 말씨가 서울 말씨인데. 아니, 그 사람 저기 출신이다. 남해 출신이다. 경상남도 남해. 남해. 근데 그 사람은 이제, 내가 여 있는 거, 내가 왔잖아. 그 사람은 남해로 간 거대. 해, 어촌으로 간다 하더라. 고향으로 가네요. 그래, 어촌으로 간다. 동네 사람들 이렇게 보통 시골 가면은 갈등이 생겨서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, 총장님 뭐 무슨 아니, 비법이 있으세요? 아니, 여기 촌에 요 이런저런 행사들 같은 거 하면은 좀 직접 참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참조도 좀 하고, 뭐좀 사람들이 뭐라 하냐, 뭐좀 요청하면은 좀 깊이 좀 관련도 해주고, 그래서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좀 노력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근데 다시 말해서 촌에 새끼들, 무지랭이들 가면서 내몰라라 이 가지 마시고, 야, 촌에 여기에 어차피 살아가는 거니까, 촌 사람들이 뭐 요구하는 거, 요청하는 거 있잖아. 그런 거좀 들어봐주고,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. 예를 들면 예를 들면, 내가 이거 왔을 때, 이 촌에, 여기에, 저기,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었어요. 근데 그거는 이 동네에, 50년 동안은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수건 사업이었어. 수건 사업이었어요. 50년 동안 상수도, 하수도가 없었으니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. 그런데, 그거를 말입니다. 여기 사람들은 상수도 하수도 없다고 불평만 하지. 뭐 그걸 해결할 그런 걸 안, 그건 돈이 많이 들잖아. 돈 많이 들죠. 그래서 제가 이만희 씨 만나가지고, 야, 상수도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 사람이 예스 걔가 상수도 여 놓고, 하수도는 시장님한테 걔가, 시장님이 여 예산해가 하수도 공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뭐. 거기 말해주면 되는데. 포장 다 했던데. 예, 조금 또 재밌어. 상수도, 그러니까 상수도는 다 했고, 하수도는 지금 이제 또, 올해, 가을에 또 떴습니다. 또 뜨세요. 왜냐, 일이 그렇잖아. 떴고, 또 새로 하고, 뭐 일하잖아. 그쵸. 그러니까, 저기에, 그렇게 좀, 마을 사람들 캉, 좀, 뭐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있잖아. 그래도 내가 또잘 몰라도, 다른 또, 뭐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다시피 우리가 뭐 여기 사람들이 와이 댐에 대해서 댐에 환경에 대해서 뭐 일을 좀 하고 싶다 이 하면 처리형한테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뭐 마을을 위해서 뭐 그렇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다음에 행사할 때돈좀 주고 돈 말하면 고마워하겠네. 그렇지 방금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. 뭐, 이제 그 병원도 그래 줬으니까 고맙다 생각 안 하겠네. 그렇죠. 근데 모든 주민들이 이제 아프면 그래, 아프면은, 총량대 가서 아니, 그러니까, 아니, 부담을 받는 거죠. 병원에,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 병원에 그래 가라. 나또 영남대 병원에 또 우리 뭐 전화를 해주면 되니까네. 뭐, 거기 뭐, 크게 뭐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잖아. 그리고 또 환자 보내니까 뭐 영남대학교도 좋잖아. 돈도 되고. 내가 뭐, 입밖에 없지만은, 그래, 지냅니다. 근데 그 여기 이쪽으로 퇴직하시고 이쪽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왜 이쪽으로 난 영천에 대해서 아는 게한 개도 없었습니다. 들어가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나는 그 내처도 그렇지만은, 거기 대구보다 중소도시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둘 다. 시골 전역 대구보다 적은 도시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은퇴할 무렵에를 앞두고
우리가 시골 살면 내지는 어촌에 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어촌, 농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촌과 농촌에 적합한 곳이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어렵겠죠. 네. 예. 그런데 제가 그 문화재 답사를 평소에도 젊었을 때 늘 다녔는데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인고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. 그때 인고에 왔을 때 인고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왔을 때 온갖 나무가 꽃이 다 피어 있더라고. 근데 난 그 나무가 뭔지 몰랐어요. 지금 생각하니 그게 복숭아 나무였어요. 예, 그렇게 예쁘더라고. 예쁘죠. 예, 그래서 내 척은 이제 야, 그 마을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래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을에가 바로 이 밑에 인고잖아요. 그렇죠. 그 인고 오니까 그 인고요 그 댐이 있더라고요. 네, 영천 댐이 있어서 한번 더 올라가 보자. 네. 이래 가지고 이제 영천 댐에 올라와 갖고 뭐 저기에 집이 뭐 없느냐 뭐 이래 갖고는 예, 일로 흘러 오게 된 겁니다. 그냥 복사꽃에. 예. 그러니까 나는 뭐, 우리가 뭐,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. 전혀 겨울 빼고 다 줘. 뭐, 사실 다 좋습니다. 이게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고 조금 낡고 뭐. 그렇지. 근데 이제 리노베이션을 내가 했는 거지. 예. 예. 그리고 여기가, 이 지역이 지금 댐이기 때문에 증발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구름이 위에 있다가 인마이기 또 스콜처럼 많이 내려옵니다. 물이 비가 여기에 종종 와갖고 풀도 많이 나 그래서 온도도 낮고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 좋습니다. 여기 제거 되면은 카페하면 아주 좋을 최고의 여기 저것도 해도 되겠습니다. 뭐 토론회 원래 그 토론회 하려고 그래 나왔습니다. 예. 그거는 여 내가 지금 여기에 그 뭡니까 그 청재 및 청재비 그 추진위원회 사무실 이걸로 돼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왜냐면 그 사무실 그 등록을 해야 되거든. 아 사무실 공천도 아니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소가 여기로 돼 있습니다. 사무실 들어와 보면 그 어째 누구나 사무실 아니냐? 예. 어? 예. 어 이렇게 멋있는 사무실. 비싼 그림도 있고. 예, 그림은 꽤 비쌉니다. 예. 영천에서 뭐 이렇게 시민 활동을 표현 이상한데 시민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. 예, 하지. 예. 골벌국도 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유치도 하고 그다음에 예, 그다음에 또 저거 뭡니까 청렴위원회 뭐 아니 시청에 있는 각각 무슨 소위원회 있죠? 뭐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 학교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. 예, 여기에 며칠 전에도 내가 이번 달만 해도 저기 시민 대학 특강도 하고 여기 뭐 영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강의도 하고 근데 뭐 그게 다 영남대학에 좋은 겁니다. 영남대학에 가라 하는 거니까네. 근데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사회에 우리가 뭐 기여할 수 있는 그 중에 한계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절대로 이런 걸 하는데 그 뭐 돈을 받고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 애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건 어쩌면 우리의 하나의 의무일지도 모른다 그런 나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특히 그 학생들이 장래에 어떤 진로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 거에서, 물론 내가 다 아는 어드바이스를 못 하지만,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, 기울는 학생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. 엄청난 일이죠. 예. 그래서 난,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, 그 뭐 이야기 학생들한테, 우리 또 평소에 그게 우리의 직업이었으니까,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도 하는 걸 좋아합니다. 여기 오시기 전에는 뭐 그런 시민 활동 하는 거 혼자 전혀 안 해본 적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와서
곳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. 어, 여기 오니까네. 그러니까 문화재 이제 내가 답사를 좋아하니까 뭐 딴 거 했으면 또 다른 길을 했을 텐데 아마도 전국의 모든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 골마다 아마 역사가 다 있을 거예요. 네. 그죠? 내가 영천에 와서 이래 보니까네. 이게 자랑스러운 어떤 문화재인데도 그것이 덜 알려지고 잘 안 알려져 있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.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청재 관련이고 또 한 개가 이제 골벌국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골벌국은 지금 뭐 거기 이제 발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푸시해가지고 그 이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거기에 내 생각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50억이 든다 하면은 그 물론 다 발굴한 돈이 더 들겠지만 50억이 든다 하면은 이것이 그것이 개인이 봤으면 굉장히 큰 돈이죠. 그렇지만은 거기 우리 영천시 예산이 1조 가까이 되는데 1조에서 50억은 총장의 아니 그 시장님의 그 결심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 수 있잖아. 그죠? 그래서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저기 시장 우리 그 영천에 저 박물관 뭡니까 이거 신축 그 뭐지 그 착공식을 합니다. 착공식. 예. 네. 좀 오락하는 아 그냥 가보 가가지고. 아니 축사는 안 하는데 시장님 만나면은 야 그거를 하면은 이게 방에 전시실에 채워야 될 거 아이가. 그렇죠. 그럼 전시실 채우려고 제 1호실, 2호실이 채울 곳 못 있노? 저기에 그 골불구고 그 묘 그 능 그거죠? 고분궁 그거 한두 개 이렇게 발굴을 하마. 그 한 까딱 나오잖아. 그렇지. 예, 예, 예. 그죠? 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렇죠. 어? 아니, 우대가 그럼 뭐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까? 그죠? 아니 준공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. 놔둘 수는 없다. 그러고 뭐 옛날 거 어때 뭐 이제까지 나왔는 거 있잖아. 뭐 그렇게 할 거 없이 영천에 그래도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그 236년에 망했거든요. 골벌국이. 그럼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거기에 유물이 저 있잖아. 물론 뭐 지금 발굴된 것도 있지만 발굴 아직 하지 못한 유물이 그 고분군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몇 개를 그죠? 발굴해서 업적도 내고 그걸 전시도 하면 좋고 그렇죠.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영남대학이 그 발굴의 주체가 된다. 그건 아주 제가 바람직하게 이야기 생각하는 겁니다. 예, 제가 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. 늘 그렇게 생각해요. 예, 그러니까 내가 뭐 발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천이 그런 우리 학교 발굴팀에서 발굴을 하면은 그것이 발굴을 하면 수십 년 걸리거든요. 수십 년 걸리면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이거로 석박사도 나올 것이고 이거로 권위자가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게 맞지.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게 영천이 사실은 좀 거친 도시, 문화가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도시인데. 예. 하시면서 영천의 문화 도시에 그 영천 사람들이 자기 마을 지난번에 알다시피 내가 그 작년에 여덟 번의 TBC로 우리가 그 뉴스를 보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아니 야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아니 방송에 나오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저기 그 뭡니까 청재못에 대해서 그 특강을 할 때도 거기 영천 시민들이 오히려 내보고 아 그 꼭 국보로 할 수 있도록 아유 선생님 그거 좀 힘 많이 써 주이소 하면서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건 제가 다음 주일날 제가 그 영천의 젊은 저기 이 젊은 사업가, 젊은 청년들한테도 내가 뭐 또 청재 뭐
이 뭐 시민 특강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 이제 청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1536년에 그거를 만들 때 그걸 착공할 때 그리고 그걸 완성했을 때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러고 나서 1500년 동안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잖아. 1500년 이상. 예, 그리고 지금도 안 막히고, 지금도 농사 짓고 잘 활용할 수 있잖아. 그러면 1500년 전에, 거기, 그 당시에는 그 역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500년 때는 굉장히 소빙하기였답니다. 그 당시 온도가. 그래서 저기에, 그 당시에 새로운, 그러니까 기근이, 그래도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이런 못들이 굉장히 그게 관계 농업이 발전해서 그런 거 아닌가. 그러고 이건 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. 영천이 경상북도에서 못이 제일 많습니다. 못이 제일 많은데 딴 사람들은 영천이 소우지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왜 해석하느냐 하면 영천 사람들 처음에 이렇게 청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. 그래서 관계 농업이 되는 거야.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봤다 이 말이야. 그 옆 동네가 지금 우리도 만들자, 나도 만들자 이래서 못이 굉장히 많아진 거 아니냐. 그래서 영천 사람들은 옛날 급으로 배불러서 죽는 사람은 그래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경주가 굉장히 문화 도시. 그렇죠.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진 이미지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, 그렇죠. 많았죠. 예.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게 뭐 청제못이라든가 골벌국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듬어지면 뭐 경주하고 비슷하거나 이게 이제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. 네.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는 일산 뭐 이 정도쯤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경주 사람들에게 아마 곡식이나 이런 거를 저기 이 뭐 양식을 배급한 그런 아마 곳 아니었겠습니까?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그 배급되는 그 양식의 양에 따라서 도시 인구가 결정되거든. 그렇죠. 먹을 수 있는. 먹을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일은 많이 가지만 수확량이 밀보다 많거든. 근데 이 경주를 둘러 이래 보면은 경주 안에는 사실 그런 농토보다는 지금 외곽의 농토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쪽 영천 지역이 아니겠는가.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농업, 농산물들이 아마 배급이 됐는, 그래서 일종의 뭐 여기가 지금은 영천, 경주 이렇게 분할되어 있었지만 그 옛날에는 이게 뭐 영천 옆, 경주 옆에 있었던 하나의 뭐 그 지역 고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잘 개발돼서 뭐 잘 많은 사람 좀 알려지면 참 좋죠.